경기도가 지역균형 발전이란 취지로 산하 공공기관 이전에 공모까지 진행했는데요. 5개 기관이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새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지역 어디에도 작은 공장 하나 짓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자연보전권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개발에 빗장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내년 초 현재 수원에 있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시장상권진흥원이 이곳으로 이전합니다. 저희가 한 400% 정도의 이제 규제가 있는데요. 국민들은 정말 굉장히 좋아하고 또 경기도가 또 이렇게 균형 발전에 양평군에 정말 실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에 굉장히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여러 규제로 낙후된 지역 개발을 돕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고 치열한 경합을 벌여 최근 확정됐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회 경기교통공사는 양주시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동두천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김포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여주시에 새 둥지를 틉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고 하는 용어로 지역 간 불균형을 우리가 좀 해소해보자. 뭐 해소는 안 되겠지만 최소화하고 또 완화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일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들에 대한 북동부 지역 이전입니다. 상대적으로 각종 규제로 개발 불균형이 심각한 북동부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유치에 성공한 지자체들 모두 지역에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균형 발전과 더불어서 여주가 그간 소외받고 어려운 것에 대한 아주 적절한 보상이 아닌가, 또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분들은 경기교통공사 양주시 유치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을 하고 매우 기쁘다는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기대하시는 부분이 교통공사 양주시 유치를 통해서 우리 양주시가 경기 북부 교통의 중심지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환영과 축하 현수막이 마치 축제 분위기. 지역 주민들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군 지역이다 보니까 제한받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일자리 재단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동천 시민들은 정말로 현수막에도 표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냥 환영이 아니고 경추, 정말 경사스럽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이미지도 많이 제고가 되고 또 사는 주민의 입장으로서 이런 광역기관이 김포시에 들어온다니 경기도에서도 김포시가 막 큰 자리를 하나 맡고 있구나, 위상이 좀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경기도는 이달 중 해당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마무리하고 이전과 신설 작업 등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취지로 공공기관 이전과 신설 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